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2차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대한축구협회 앞에서 트럭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공공재가 아니다. K리그는 대한축구협회의 장난감이 아니다. 울산 HD의 팬들이 트럭 전광판을 통해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국가대표 감독직 차출 반대 메시지를 냈습니다. 앞서 전력강화위원회는 지난 21일 국내 지도자에게 지휘봉을 맡길 수도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감독도 열어놨지만 일단 국내 감독 좀 더 비중을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은 나눴습니다. 그 클럽팀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된다면 그 클럽에 직접 뭐 찾아가서 결과가 나온 뒤에는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발표 이후 홍명보 울산 HD 감독과 김기동 FC 서울 감독 등이 국가대표 차기 감독 후보 물망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K리그 개막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 클럽팀을 응원하는 팬들 입장에선 국가대표 감독직 차출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울산 HD 팬들은 축구협회 앞 트럭 시위에 이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소유한 현대사업개발 본사와 K리그 개막 미디어데이 현장에서도 트럭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